안녕하세요 여러분, 기진맥진입니다.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체중 때문이라고만 말씀드리고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로또 그립사의 RTX 3 스쿼드라는 볼이 출시가 되었는데 되게 핫하더라고요. SNS에서 봤는데 되게 다들 좋다고 하니까 또 제가 참을 수 없어 내 돈 내 산 바로 질렀습니다. 아마추어 투핸드 볼러가 치는 RTX 3 스쿼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되게 컨트롤하기가 편했어요. 솔리드 웹핌에도 폴리싱이 되어 나온 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잘 나가주고 나가면서 비축했던 힘을 핀에 닿는 순간 폭발시켜버리는,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핀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볼입니다. 저는 지금까지 볼링을 치면서 솔리드 웹핀의 볼은 많이 접해봤지만 나랑 잘 맞는다 라고 생각했던 볼은 없었어요. 그 이유는 솔리드 볼의 특성상 일찍 공이 잡혀서 원투로 넘어가거나 가서 끝에서 풀려버려서 10번 핀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물론 제가 썼을 때 기준입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근데 RTX 3 스쿼드 같은 경우는 나간 만큼 다 들어와줘.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영상마다 아마 놓는 위치가 조금씩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아마추어 볼러다 보니까 일단 미스 투구가 되게 많은데 안쪽에 놓으면 기름을 쭉 타고 나가서 핀을 박살내주고 바깥쪽으로 나가도 볼 자체의 힘이 워낙 좋으니까 끝까지 치고 들어와 주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했던 볼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볼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추어 투핸드 볼러 입장에서 과연 이 볼이 어떨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전 영상처럼 코드 300이나 터보 R 그런 리뷰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이 좋은지, 지금처럼 더빙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좋은지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. 안녕!